사람도 그러면 그 CO2 기체를 마시면 기절을 하나요? 그럼 박제된 거는 안에 뼈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 살가죽만 벗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성장형 토크시 아니야 이거? 재밌네. 안녕하세요. 문과생 영어교육과 박채원. 문과생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홍진아입니다. 오늘은 문과생 둘이서 상생대생의 열정 가득한 일주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과생을 대표해서 나온 생명과학 특성학과에서 생물학을 공부하는 송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쭉 문과의 삶을 살아서 이과생의 삶은 어떤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럼 상생대 학생의 대학생활 한번 보러 가시죠. 이제 영상 한번 같이 보실까요? 좋습니다.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병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을 간단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 자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전공 책들이 있고요. 저희 크리에이터 동료들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제가 있는 실험실은 분자 바이러스학 실험실이고요. 지금은 클로닝이라는 실험 방법으로 실험을 하면서 저희가 모델 동물로 초파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파리를 매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희가 초파리 연구할 때 쓰는 실험 공간입니다. 초파리들을 다 CO2 가스로 마취를 시키고 하나하나 보면서 얘가 어떤 초파리인지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숙련되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도 보고 할 수 있는 경지에 다다랐습니다. 초파리 말고 다른 동물로는 안 하나요? 실험 동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세대가 바뀌는 주기가 짧아야 되고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되게 유전적인 배경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동물들을 많이 써요. 근데 그 중에서 저희 실험실은 초파리를 선택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생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실험실마다 다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DNA 잘라준 효소를 이용해서 잘라보려고 합니다. 손소독제인가요? 저거는 70% 에탄올인데 그런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라벨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라벨링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라벨링까지 다 해뒀는데요. 저는 이렇게 항상 할 때마다 실험에 쓸 레시피들을 이렇게 적어서 실험 때 놓고 이용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병현님의 월요일 일상을 같이 봤는데요. 학부 연구생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보통 교수님이나 실험실에서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저희 학생들이 직접 메일로 컨택을 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동물계통 분류학 수업을 들어 왔습니다. 표본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게 저희 학과 선배님들께서 박제를 예전에 해주신 것들인데 이게 지금 가치로 보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맹금류 같은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희 학과에서 이번에 자연박물관을 열어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5개 정도만 더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곤충들 안 징그럽나요? 저는 원래 곤충을 안 무서워해서 되게 재밌게 듣고 있는데 다른 동기들은 막 무섭다고 막 그랬지만 이제 배우다 보면서 갑자기 자기 너무 이게 귀여워 보인다. 곤충이 나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다. 손으로 만질 수 있다. 좋은 경험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22개의 표본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표본 실습 부분도 봤는데 이 수업의 이름이 뭐죠? 이 수업은 동물 계통 분류학 및 실험이라는 수업인데요. 이론 수업과 함께 이렇게 표본을 만드는 실습 수업도 들어 있습니다. 그 분류학 과목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학과라고 들었어요. 분류학에서는 어떤 거를 배우나요?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분류학을 접할 기회가 현대 생물학에서 많지 않으니 최대한 너희가 많은 것들을 외우고 그래도 기억해서 나중에 한번 들었을 때 내가 이런 걸 대학에서 공부했겠다 라는 것들을 남길 수 있는 학기가 되었다고 하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수요일을 보러 가실까요? 이제 리포트를 쓰려고 합니다.
제가 실험 과목을 두 과목을 듣고 있는데 그래서 레포트를 매주 두 개씩 쓰고 있습니다. 타 과생에 비해서 레포트 쓰는 과제가 많은 편인가요? 같은 바이오 계열에서 비교해보면 실험 과목이 잘 돼 있고 많은 만큼 레포트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2학년 1학기를 빼고 거의 한 학기에 꼭 레포트를 적어도 한 과목씩은 쓰는 것 같습니다. 생특과 학생을 보니까 레포트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더라고요. 아, 네, 맞아요. 저희 학과는 레포트를 수기로 적고 있는데요. 처음에 적을 때는 왜 굳이 컴퓨터로 안 쓰고 수기로 적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수기로 쓰면서 뭔가 좀 더 외워지고 공부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기로 쓰는 거에 만족하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1년 동안 들었던 실험 과목의 레포트인데요. 너무 다 저의 자식 같은 레포트들이어서. 진짜. 우와, 이거 뭐예요? G를 그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해부 실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부 실험 했을 때는 사진 촬영 같은 게 안 돼서 그려야 돼요. G 네. 해부 해보신 거예요? 네, 저희가 우와. G랑 닭을 해부하는 실험이 닭이요? 있어요. 닭이요? 네. 진짜 정성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이렇게밖에 그리지 못했어요. 잘 그렸는데. 너무 귀여운데요? 아, 진짜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게 매주 쓰다 보니까 조금 귀찮을 때도 있는데 한 학기가 딱 끝나고 이렇게 점차 두꺼워지는 제 레포트를 보면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뭔가 자산이 된 느낌인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럼 목요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 이상한 물체들? 이때 한 실험이 저희 지금 곰팡이를 배양한 거고 곰팡이를 이렇게 피킹해서 글라스에 이렇게 풀어준 다음에 곰팡이 구조를 보는 실험입니다. 이거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나요? 곰팡이? 굳이 만져서 손 같아서 만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는 걸로. 네. 이게 좋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완전 푹신푹신 할 겁니다. 이거 불을 왜 켜는 거예요? 그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플레이트 위로 뭐가 떨어지지 않게 상승 기류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함과 동시에 그 제가 쓰는 모든 물질을 화염 소독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켜두고 그 불길에 소독을 한 번씩 해서 실험에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요일입니다. 금요일 학술 동아리 관련해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지금 하고 있는 학과 학술 동아리에서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논문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할지 정했고요. 그러면 논문 읽으실 때 영어 네. 논문이잖아요. 네. 혼자 막 다 읽어지시는지. 항상 수업 자료나 원서를 쓰다 보니까 영어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생물학 용어에만. 발표가 내일 무리여서 PPT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우리 생특과는 이런 것도 한다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생명과학특성학과의 정말 시그니처 행사라고 하면 채집과 포스터 발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채집할 때는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잡는 네. 건가요? 오. 그래서 제가 동물계통 분류학 수업 들으면서 학교 안에 잠자리채 들고 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이 되게 초등학생 방학복지 하는 거 보듯이 보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부끄러웠지만 친구들이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동물계통 분류학 수업하는 교수님이 한국의 파브르로 유명하신 정부희 교수님이세요. 오. 교수님께 영상 편지 한 번. 교수님 안녕하세요. 매주 맨 앞에서 수업 듣는 송경연이라고 합니다. 수업 항상 감사드리고 다음에 수업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아, 그리고 성신예술제라고 하는 가을축제 기간에 저희가 포스터 발표회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4학년 선배들이 졸업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포스터 발표를 진행하시는데 그때 후배들이 존경하는 선배님들께 간식을 붙여주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산학협동관 앞에 가시면 포스터가 쭉 붙어있고 옆에 간식이 주렁주렁 매달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은 막 뜯어먹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항상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문과생 둘이서 상생대생의 찐 대학생활을 함께 보았는데요. 진아님, 오늘 어떠셨어요? 상생대 학생으로서의 하루를 보니까 너무나 멋있고
좀 전문적인 모습을 많이 봐서 좀 새로운 이미지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병현님 어떠셨나요? 우선 제 일상을 이렇게 보니까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제3자의 눈으로 제 일상을 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학과의 삶을 일주일이나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어서 아주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상을 담은 영상이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싶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크리에이터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너무 재밌다. 나 내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다. 오 좋네요. AI야? 좋네요.